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리아톡 방송은 마리아 포지셔닝 복음 운동 그 일환으로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.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의 본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우리가 다룰 주제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았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터디를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가톨릭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해 온그 마리아 신학의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. 역사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신학적 문제들이나 교리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루어 가면서 마리아 신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천주교인들이죠. 길 잃은 영혼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려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들은 바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천주교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천주교인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. 그 어떤 것으로 천주교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. 힘들 것이다. 그러나 단한 가지 방안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심을 건드리는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것들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. 그들이 갖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,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죠. 그 신심을, 신앙심을 갖고 있는 허울을 벗겨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패친들 중에 천주교인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. 불신자들도 있죠. 그러나 그들이 하나씩 일방적인 그런 강의나 강요에 의한 말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들추어 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또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인가? 성경의 기준? 천주교인들의 성경을 좀 이렇게 하위 단계로 두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차라리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황님의 가르침이 그 교수가 더 무게를 가지기도 합니다.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,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이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면에서, 상식적인 면에서 일치가 된다면 성경뿐 아니라 우리 인지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이해고 스터디입니다. 자주 제가 이제 방송을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저도 일상 가운데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이 방송을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많은 패치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힘을 얻고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다뤄야 될 내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. 마르틴 루트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가 사제로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감당하다가 그가 성경을 읽게 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가졌던 그 자유, 그가 혼자서 방 안에서 흐느꼈을 그 눈물,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 자유함이 지금의 천주교인들에게 얼마만큼 접촉할 수 있을까? 과연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겠다면 누린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?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. 지금의 천주교인들이 정말 그 복음의 자유함, 그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돌파구, 영적인 자유함,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별거 없습니다. 마르틴 루트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난 그들의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얼마 전에 세미나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목사님, 저도 친척 중에 시댁 쪽에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맞습니다. 안 먹힙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
마리아를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듣고 난 뒤에 목사님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. 아,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.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가 우리 친지 지인들 중에 선교인들 정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살죠. 그러나 예,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배고픈 면들, 갈급한 면들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서 또 대화하고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아 그런가? 아 그런가? 그럴 수 있을까?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을 만큼 끌어줘야 됩니다. 뭐 어떤 분들 일방적으로 교황이 잘못됐다. 물론이죠. 역사적으로 봐라.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. 물론이죠.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봤자 아 조금 더 변함없습니다. 그들의 갈급한 심령이 무엇인가. 그들이 왜 그런 높은 벽에 가려있는가.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. 바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어떤 것인가.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고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알게 된다면 녹아지는 겁니다. 제 주변에도 카톨릭 믿다가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. 부부가. 예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. 예, 특별히 이 마리아 포지션인 복음운동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.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해왔고 책도 쓸 만큼 준비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책을 지은 분들이 없어서 제가 쓰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두꺼운 분량입니다만 마리아를 다시 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여건이 여건인지라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. 어쨌든 마리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그 이해에 대한 가르침 알게 했을 때 또 우리 주위의 그 친척들, 지인들, 그 천주교인들이 정말 그 예수님 만나 기뻐할 때 스스로 자문자답함으로 그 돌파구를 뚫고 나와서 참 은혜 가운데 자유할 때 그들이 느낄 그 감격, 감동 우리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. 예. 우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죠. 예,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서로 알려주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. 기도하고 있습니다. 네. 참 은혜로운 시간, 즐거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